안녕하세요, 정영원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선생님 저번에 2020년 우리 개묘년에 대망나한테로 미리 뽑아주신 닭띠분들의 운세를 알아볼 건데, 이분들의 운세 근데 알아보기 앞서 선생님, 우리 닭띠분들은 지금까지 좀 어떻게 인생을 좀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을까요? 닭띠분들 파란만장한 생활을 하시는 분이 많지. 솔직히 특히 나이 잡으신 분들은 자식복 없어, 남편복 없어. 뭐, 친정 덕 없어. 혼자서 쭉 갔다 그냥, 막, 해갖고 열 사람을 벌어먹이고, 그래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시댁이면은 시댁. 진짜 그냥 뛰쳐나가고 싶지만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손의 족쇄라고 그러잖아, 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막, 도망치지도 못하고, 그한 울타리에서 계속 이렇게 돌고 그랬는데, 근데요, 닭띠분들, 젊은 층서부터, 이제 나이 먹은 분들도 있지만, 젊은 층도 마찬가지야. 뭐, 학교를 갔다가, 내가 잘, 뭐, 다닌가 하면, 부모 덕이 없어서, 내가 갔다가 무슨 코아에서 살았다가, 이렇게 그냥, 입양해서 나가서 이렇게 살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독학해가지고서는, 뭐, 큰 저기를 이룬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나이 먹으신 분들은 남편 덕이 없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 장사도 해보고 뭐 직장도 다녀보고 별것까지 다 노점 장사도 해보신 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내년에 개묘년에는 어떻게 보면 닭띠분들한테서는 좋은 천운이 들어오지 않을까. 왜 개묘년하고 이 저기 닭하고 토끼하고는 맞지도 않는데 충인데 왜 그러세요? 이러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어. 그 충살은 피해가고 풀어가면 돼. 다 풀자고 이렇게 뭐 무속인들이 있는 거고, 내가 그 공덕을 쌓자고 절이 있는 거고, 교회가 있는 거고, 천주교가 있는 거잖아. 믿음은 하나야, 어느 누구나. 자유야. 자유신앙이거든. 내가 믿는 거 대해서 뭐, 어떻게 더 열심히 믿냐에 거기 따라서 이제 내 운명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닭띠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남을 막 이렇게 퍼주는 걸 좋아해. 왜? 닭이 갖다 뭐 먹을 날에도 그냥 쪼아 먹었는데 막 파고 먹잖아. 그렇죠. 그런 성향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뿌리는 성향이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남한테 막 이렇게 뿌려서 도와주고 싶고 자식이고 누구한테 하는데, 사실상 정녕 나한테는 그 덕이 좀 적어. 부족해. 나한테 오는 운이. 그러나 개묘년에는 내 운이 갖다 활짝 열리는 해년이다. 올해 이 범에 치우쳐서 묻혀갔으니까 내년에는 닭이 날개 펼쳐서 날르는 해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자손들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신 분들, 우리 자손들이 왜 이렇게 속을 썩여 죽고 싶어,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죽는다 해서 뾰족한 수 없어요. 막말로 내가 너무 살기 힘들, 오죽하면 그러겠어. 그런 마음을 먹겠어, 최후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중에, 솔직히 나도 죽어보진 않았지만 죽어서 천당하는 거 아니야. 구천을 헤매. 그러니까는 잡신들이 있다, 뭐가 있다, 여기는 뭐가 있다, 막 이러잖아. 응? 그런 사후세계도 그런 거를 겪으니까 절대 죽을 마음이 있으면 살라고 더 용을 쓰시면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흐름이 있는 거야. 태어날 때서부터 부모의 천복을 타고난 사람은 고정적으로 쭉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굴곡이 있어. 흐린 날 있고 갯날 있고 언덕도 있고 평지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그렇잖아. 그런 걸 스릴 있게, 좁은 길도 다 가다 보면 넓은 길이 나면 스릴이 있는 거야. 그렇잖아. 맞습니다. 높은 꼭대기로 올라갔다가도 아 거기서 이제 함성을 치고 다 보니까 얼마나 좋아. 운기를 받아서 내리막길은 쉽지 않아. 똑같아. 흐름이라는 게 있어. 그런데 그 흐름만 잘 타면 걱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흐름으로 따진다고 보면은, 뭐야, 이 닭띠분들이 90%의 흐름이 나한테 오는 운이기 때문에 이 대운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황만신이 이렇게 닭띠분들 말씀하셨을 적에 힘을 실어주는 거거든요. 용기를 가지셨다면 내년에 2023년도에는 열심히 달려봐갖고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청황만신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선생님? 우리 이 닭띠분들 있잖아요. 좀 이 닭띠분들이 좀 지금 살아오면서 되게 이렇게 곡절이 되게 우여곡절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끈기가 없는 사람들 특히. 아. 어, 요것도 했다가 뭐 요것도 했다 하면은 절대 성공을 못해. 음물을 파다 한옥을 파야지 되고, 정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갈아서 그대로 가지는데 자꾸 갈아타는 사람, 남의 말 귀가 얇은 사람,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특히 내가 중심이 있으면 괜찮은데 남의 말을 잘 듣잖아. 그다음 맨날 흡쓸려 다니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야. 제자가 딱 된 사람도 아 내가 이 길을 갔으니까 이건 내가 팔자야, 그치? 팔자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어 내가 신의 길을 가야지. 내가 끝까지 신명한테 매달려서 내가 가야지 되겠다. 죽을 인간,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성불 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면 되는데, 요거 하다가 요거 아닌 것 같아 다른데 또 저게 신의 선생님 못 됐으면은 갈아타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있는 것이 좋아요. 그래갖고 끈기를 가지라.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닭띠분들이 제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 제자들 이렇게 딱 중심 잡고 끈기 있게, 어차피 여기 제자의 감투를 썼다고 하면 신령님들을 믿고 용기 내서 끝까지 잘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학만신이 선배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닭띠분들 그리고 이런 좀 남편복 인복이 많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닭띠분들 중에서는 일부 종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유독 많아. 많아. 그리고 그 사람 나이의 생일과 시에 따라서도 틀려. 어떤 사람은 맞아서 잘 이해하라고 잘 사는 사람들은 살아. 다 못 사는 건 아니야. 근데 그 성격상 파헤치고 이런 단어서는 지금 성격을 그 상대방을 끝까지 파헤쳐서 그거를 굴복을 시켜지 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못 사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래 이해하고 넘어가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 중에 이제 이 생년월일 따라 시 따라 또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러기서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좀 성격을 조금 죽이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남편복 없는 사람은 없어. 혼자 살아. 애는 두 대.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소단지는 걸지는 말고 애는 두고 생활할 수는 있어. 근데 이상하게 둘이 좋다고 연애하다가 결혼해서 살기만 하면은 쫑이 나버린다. 그러면 그 여자하고 그 남자하고는 맞지를 않는 거지. 그 여자 사주가. 그치?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애인만 둬. 남자도 잘 따로. 닭띠는 그게 차라리 낫겠네요, 그러면. 차라리 애인 두면은 돈도 생기고 괜찮아. 그래요, 이제. 듣고 되게 궁금하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네. 그것만 취하면 된다. 오늘 이렇게 닭띠분도 요새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하셨던 선생님이 또 이 띠만 보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또 생년, 월, 일, 시까지 넣어서. 아, 그럼 틀리지. 그럼. 그래서 뭐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 방문이나 상담 통해서 여쭤보면 되겠네요, 지금. 아이, 그러면요. 청아만신 찾아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